그들은 오른복은 자전거 타고 팔당을 건너서 이렇게 저 운길산까지 가. 그런 애들을 키워주시. 제가 조회 시간에 그 조회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어. 막 조용히 해. 뭐 이러다가 그런데 가라앉질 않아.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럴 때, 야! 이러지 마시고, 이 어법을 활용하셔라. 네가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무척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선생님 기말고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급한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자. 우리는, 야! 그러면 비수같이 날라가서 애한테 딱 꽂힐 것 같죠? 특히, 여자애들은 남자 선생님이 정색하시면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자애들은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께서 정색하는 그 순간, 애들이 분노만 받아들여주고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이 훈련을 좀 하자.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이게 TET에서 원본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전 영어 시간에 이걸 가르쳐 줘요. 열받았을 때 우리 세 마디나 하자. 왜? 가장 정확하게 내 마음이 전달된다.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해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가 좀 화가 나셨을 때, 그때 애가 개길 때, 씨발 그말 듣고 선생님이 참으려니까 참 많이 아프지만 못 들은 척 하고 귀에 있을 때, 야, 너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좀 당황했다. 학교 그만둘 뻔했어. 그 장면이 싹 벗어났을 때 그게 툭 건드려주면 그제서 애가 탁 깨달아. 선생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네가 뭐만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뭐냐면 내 마음이 뭐냐 왜냐면 나 이게 그 남편에게도 이제 40대 되시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톡톡이 당했어요. 그럴 때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뭐해 이렇게 말하세요. 뭐야? 이러지 마시고 당신이 뭐뭐하니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니 왜냐면 시어머니에게도 제대로 화내야 돼. 제대로 화내는 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제대로 화내는 거 아닙니다. 막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번에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부간에 못난 짓, 그 우리 고부간에 우리 어머니 같이 사는데 못난 짓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찌질이 짓을 했어. 어머니 뒷담 까면 그걸 나름대로 뭐 정리해가지고 전한다? 이런 다음 주에 이건 진짜 미련한 짓이야. 꼭다 물고 있어야 된다. 그걸 10년 동안에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깨닫고 나서 여보 지금은 그래. 여보 아, 이게 녹화 중이어서 여보 당신 화나면 어머니 때려도 돼.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왜? 너무 표현을 못하니까. 때려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 당신 마음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해라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하더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시니까 저 당황스럽네요. 왜냐면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제 깜빡깜빡해서 간밤에 얘기한 걸 마침에 잊어버려. 그러고서 저녁 때 막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지. 그럴 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표정 이러셔. 집사람이 화를 팍 내서 막,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침해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싸움이.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바꿔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아, 어머니께서 화를 안 내시더라니까. 하, 신비롭다. 이 아이 메시지가 지금 혹시 올해 명퇴 하실 거 아니면 교사와 학생 사이 또 비폭력 요 책이 제일 쉽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아이 메시지를 연습하는데 요 책이 제일 좋은데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올여름에 방학 전에 한 챕터만 선생님들끼리 독서 동아리 같은 거 하셔서 방학 전에 한 챕터 읽고 서로 내가 말이야 몇 반에 한문계한테 말이야 이번엔 열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자식이 바로 수긍하던데. 이런 우리 사례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화를 제대로 내는 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가 뭔가 시작. 네가 뭔가는 내 말하는 경우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에게도 쓰실 수 있고 신비의 평화어법이다.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 형용사를 잘 매력적인 형용사 쓰시면 참 좋습니다. 저와 우리 마누라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당혹스럽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참 당혹스럽네. 이런 서로 다 멍해져. 이제 애들이 막 시남이나